이데일리 TV입니다. S5일, LG화학, 선진, GS리테일, 세방, DY파워, MBT, LTC까지 들어갔고요. 한국경제TV는 노바렉스, DI동일, JC케미칼, GS리테일, ISC, 대동, 롯데케미칼, 신세계를 선정했네요. 매일경제TV는 한미약품, DL, 로지시스,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그린플러스, 그리고 대동,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영, 한국카본, TK케미칼, 3일CNS, 대우건설, 유진투자증권, 삼영엠텍, 남해화학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전반적인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천하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한 여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들 많이 이렇게 추천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이 중에서 저희는 또 세 가지를 골라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더 어렵죠. 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DI 동일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DI 싶습니다. DI 동일이요? 섬유 네. 쪽이네요?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섬유 종목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섬유 원래는 사업이 이제 섬유 의류 쪽인데요. 기본적으로 그거 외에도 알루미늄 플랜트 예. 예, 그리고 환경 사업, 가구 도소매뿐만이 아니고 이제 화장품 사업도 합니다. 다양하게 영역이 그렇죠. 있네요. 총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지만 자회사도 한국 그 재무회계에 IFRS에 등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12개나 됩니다, 자회사가. 예. 특히 오늘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회사 중에 하나, 동일 알루미늄 이슈인데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총 필요한 게 에너지 저장 장치나 배터리지 않습니까? 리튬 이온 전지. 예. 이 회사가 이제 그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그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중간재를 만들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는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원자재가 약간 문제가 되겠죠. 요즘 보면은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시세와 국제 유가 그리고 환율 변동에는 약간 영향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2차 전지 오일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회사 조직을 일부 개편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이 작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는데 알루미늄 호일 부분에서만 1530억 그리고 기타 70억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서만 한 1600억 정도 매출이 올랐는데 이 종목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 우선, 동일. 네, 그렇죠. 오늘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모습이 한 2.8%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 18만 원까지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1월 28, 2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6만 5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6만 5천 원 선으로 지금 18만 6,500원 2% 아래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DI 동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또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속보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S-Wave도 나오고 계속 삼성 SDI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오늘 삼성전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31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99% 이상 오른 걸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삼성전기에 대한 전망 좀 짧게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지금 그 작년 이후에 이제 실적이 좀 점점 전반적으로 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오늘 뭐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한 99%, 한 100% 가까이 증가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해서 작년부터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 모두 어쨌든 상회하는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함께 체크를 하시고요. 삼성전기까지 또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 대동입니다. 대동, 예. 사명을 바꿨죠. 대동, 농업기계. 그렇죠. 예. 대동 농업기계였는데 이제 이 종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농기계의 1등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그리고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글로벌 법인들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사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봄에 많이 팔리겠죠. 왜냐하면 겨울이나 봄에 파종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 농기계들이 우리나라에 중소 영세 업체들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 대동을 비롯해서 한 4개 종목이 이 농기계 쪽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큰 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이 대동은 세계 글로벌 법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 거기다가 중국까지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을 해서 1억 달러를 수출을 했고요. 예. 2010년에는 유럽과 중국에 판매 제조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북미 시장을 공략을 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 농기계 업체 최초로 연 매출 5천억 본사만입니다. 글로벌 빼고요. 돌파를 했는데 매출액 대비 전체 재미있는 거는 한 54% 이상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출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농업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거기다가 뭐 드론까지 해서 뭐 농약 살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정밀농업,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팜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미래 먹거리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한 11,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는 14,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000원 정도 제시해 드립니다. 10,000원 정도로 지금 뭐 주가가 저평가가 좀 심각하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 그럼요. 대동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1,600원인데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11,000원대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 선으로 또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대동 알아봤고 다음 종목도 어떤 걸 선정해 볼까요? 고심이 진짜 많으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심이 예. 많은데 이게 제약사 중에서 또 이제 잘 나가는 제약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약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미약품. 예. 동종목은 고령화 사회의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약품 그리고 원료 의약품 그리고 글로벌 해외 의약품 사업으로 세계의 파트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 일본에서 기타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 세 군데가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좋습니다. 예. 특히 중국 매출이 상당히 좋은데 전분기 같은 경우는 한 2,2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3개 국가, 미중일 중에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두 번째인데 한 45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예. 미국 대비 매출이 한 5배 정도 수준이죠, 중국이. 그리고 앞으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미약품이 거의 매출액에 R&D를 투자하는 게 한 30% 이상 된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죠. 특히나 201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글로벌 제약기업과 함께 수조 원대의 신약, 그 라이선스 계약 체결하면서 국내에 많은 그런 제약사들도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미약품처럼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라이선스를 팔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노인성 질환들,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적극적으로 매출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복합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 그리고 복합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에소 매출 등 상당히 이제 노인성 고령화 사회에 딱 맞는 그런 약품들을 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요. 오늘 또 조정을 하고 있네요. 조금만 더 조정을 해준다면 4만 3천 원 정도 더 빠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한 30만 원 정도.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1월 27일 정도 4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8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미 약품 같은 경우는 KTB 투자증권에서 사실상 뭐 이번에 시장 전망치를 웃돌기는 했으나 예. 어닝 쇼크다 또 이런 평을 내놓기도 그렇죠. 했거든요. 약간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장기적인 관점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성 관련 질환들에 대한 제약
신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단기적인 경우가 좀 악재일 수 있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어니쇼크가 있지만 요거가 마무리되면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셨고요. 오늘 한미약품 한 1%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34만 3천 원이고 하지만 1차적인 목표가는 43만 원 선까지 그래도 꽤 높게 보시는 편입니다. 함께 이 긍정적인 전략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대표님 이제 관심주 봐야겠죠? 네, 관심주는 지금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5월 3일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빼고 거래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미 1월 둘째 주부터 삼성전자 고점에 매도하시라라고 계속 의견을 제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0조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다라고 하면 어떤 업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정적인. 안정적인. 네, 네. 저 같은 경우 저에게 물어본다면 조선해운 쪽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 조선해운. 네, 그렇죠. 어제 그렇죠. 어제 제가 이제 이 시간대 3시 마감 시간에 이제 드렸던 특징주 있었는데 그 종목이 원래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30위였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50위권,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시가총액 50위권에서 가장 궁계 1화,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28위로 등록을 했는데 앞으로 그 종목이 조선해운업종의 1등이죠. 그런데 앞으로 조선해운업종이 한 1년 이상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면서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8위까지인데 오늘 제가 보기에 한 3위, 5위까지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조선업, 해운업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본적으로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아시면 좋습니다. 2011년도에 예. 차화정 올라갈 때 자동차들이 하루에 막 10% 이상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015년도 제약바이오가 갈 때 한미사이언스가 막 상한가 급등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15,000원에 추천드렸었는데 매번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4개월 동안. 예예. 앞으로 해운과 조선업종이 그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공개하셨던 종목은 해운 HMM 말씀하시는 거죠? 했는데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요. 해운업이 잘 가면 당연히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들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제 다음 후속 타작으로는 제가 이제 배 만드는 회사 조선업을 갖고 조선업, 나왔는데 네.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미포 조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하고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해운업이 잘 되면 당연히 조선주가 잘 되겠죠. 현대미포조선이 작년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한 제가 보기에 3년 내지 5년 이상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 만드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년 정도, 5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그만큼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기본적으로 배를 만들기 때문에 3년, 5년치에 그 매출이 이미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좀 조정은 아니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약간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 매수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 11만 원 도달 시 50% 비중 축소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시고요. 손절 라인은 6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조선주와 해운주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많이 올랐던 종목을 공매도 하고 있죠. 벌써 이미. 예. 그래서 강한 업종군들이 다음 주부터 5월 달부터 랠리를 하는데 조선, 해운 업종군들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매도 하면 사실 좀 들어온 섹터가 제약 바이오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도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조정을 많이 하겠죠. 어저께 발표된 대목이니까 그동안 한 50배 정도 바닥에서 올라갔던 신풍제약도 대주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회사에서 매도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15% 이상 급등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그렇다고 제약 바이오가 다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을 하겠지만은 아직 안 써먹은 종목들은 그래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관심주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공매도 얘기가 나와서 잠깐 제약 바이오주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현재 75,600원 뭐 상승타가 약간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2%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11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만 원대, 손절 라인은 6만 3천 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해운업에서는 HMM까지 함께 또 던져주시네요. 이렇게 또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